한국 역사를 전공하고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 여인천하와 선덕여왕의 역사적 고정을 맡아주신 우리 이배용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크게 한 세 가지 교훈을 늘 기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욕망이 지나치고 무리수를 두면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것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열어간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역사 속의 승자로 남는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에 비춰보면 이런 교훈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리수를 두고 욕망으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을 꿈꾸면서도 우리의 만남은 결국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만남이 되면서 또 안타깝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저앉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실패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연속처럼 보여지는 현실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희망은 어디 있단 말인가? 이 땅에 용기는 어디 있단 말인가? 오늘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서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어렵고 고통당하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역사, 슬픔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 역사 속에 참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의 이해를 더 돕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호세아가 사는 그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임금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조각 나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방 유다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열 지파가 나누어지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바로 이 북방 이스라엘에 살면서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대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발전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풍성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40여 년의 세월 그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군사적으로 강대했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외교적으로도 승리를 얻는 자신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풍요와 그리고 물질의 부요함 속에 살던 그들 속에는 자연스럽게 인간들 속에 부패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타락과 부패가 그들 삶에 자리를 잡아갈 즈음에 여로보암 2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 이스라엘은 더욱 부패와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 인한 그 타락으로 이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음란한 시대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 노래나 춤과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세상에 있는 그 밑바닥 속에는 음란함이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크게 음란함이라는 이 원래 원어를 보면 자노티즈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음란한 행위가 얼만큼 많은가 하는 그 동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문법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되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백성들 생활 속에는 음란과 더러움과 부패함이 그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세프투아진트 70인역에는 바로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포르네이아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이 포르노라는 이 음란과 이 음행에 대한 이 단어가 바로 이 포르네이아에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포르네이아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도 성적으로 심각하게 부도덕하며 무법적이고 추잡한 면을 강조하는 면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울이 육체일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첫 단어가 바로 이 음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볼 때 음란하다, 음행이 있다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서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한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쾌락 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물질의 풍요를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요즘 흐름이 뭐냐면 성소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같은 성끼리 관계를 갖는 것을 인간의 쾌락의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보편화된 가치로 자리 잡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아성애자도 포함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딸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도 그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그 흐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고, 바로 이 시대 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되며 조만간 아마 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비난하지 못하는 그런 법령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조차도 할 수 없을 때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임신 가능한 여성 4명 내지 5명 중에 한 명이 술집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영화나 노래나 춤이나 무엇을 보든지 성적인 것이 바로 그 속에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을 열거나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만큼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가 6.25 69주년을 맞이한다면 6.25 사면이 나고 그 참혹했던 비참했던 그 시대를 겪었던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타락할 시간도 없었어요. 먹고 살기도 바빴을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겐 희망이 없었어요. 그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가마니를 깔고도 앉아서 천막에서도 하나님 이름 부르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시대가 지나고 어느새 풍요로움이 우리 속에 찾아오면서 물질이 주인되어 있고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 그것이 우리 삶을,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바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사회 전반적으로 봅니다. 정치한 사람이나 심지어는 복관들이나 성직자 속에서도 일반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심심찮게 신문에서 거의 도배질을 하다시피 우리는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 젖어서 그 물질이 우선되는 세상, 그리고 음란과 자기 쾌락이 우선이 되는 그 세상의 보도들을 접하면서도 크게 놀라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상에서 일어났던 또 하나의 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신문을 젖히고 뉴스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 마음은 이미 병들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기준에 우리는 젖어 있고 그 기준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바로 이 호세아 시대의 그 세상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이 죄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더욱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 시대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이 잘못된 것이고 이 죄악은 멸망으로 나갈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 백성의 삶이 정말 풍요와 안위가 정말 그것이 위로와 그리고 평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시대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 백성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쾌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몸의 즐거움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호세아 1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세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귀에 듣지도 않습니다. 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려집니까? TV를 켜보십시오. 라디오를 들어보십시오. 책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한데 어쩌면 이 세상이 이토록 타락하고 어려움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나의 삶 속에서 그냥 위로가 되는 그 정도밖에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나의 현실적인 이야기만 내 마음속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필요를 쫓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파괴하시면서 오랜 결혼 생활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얼만큼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아이를 하나씩 낳을 때마다 그 아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 죄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라의 탄식을 보셨을 겁니다. 에스라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으면서 그가 겉옷과 속옷을 찢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바로 이 1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4개월에 걸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고 조국 이스라엘 다시 건설하자고 나섰던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 그 비전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줄 아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이 자기의 직업이 되고 일상이 되어 있는 제사장들과 바로 레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살면서 타락하며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지도자의 좌절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희망으로 찾은 게 뭡니까?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들만이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 속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절망감 속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자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으고 너희들이 쌓아두고 너희들이 넓혀놓은 모든 것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려 모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넓게 확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걸 하루아침에 다 흐트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가장 역사상 잔인했다고 평가되는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도록 자기 자녀를 삶아먹을 정도로
빈곤과 궁핍 속에 산다. 그렇게 처절하니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째 이름은 바로 로루하마였습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부정어인 로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로루하마는 너희를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더 완화시키면 이해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나, 그걸 책 잡아가지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흠을 잡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바라보는 그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 질식에서 죽습니다. 사람에게 긍휼이 없을 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 직업상 비교적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을 만날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 헛살았어요. 저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에게 더욱더 불쌍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깨달았는데, 이제 뭔가 알았는데 다시 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죄값대로 갚으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이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암미 아프리카, 암미 유럽, 이 뜻은 뭐냐면 아프리카 백성을 내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암미 뭐 유럽, 암미 태국, 요즘 여러분 관광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부정은 로암미라는, 로가 들어가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뭔지 압니까?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가 8월달 되면, 7월 8월 되면 우리가 입양되었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국 투어를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입양됐던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생모를 만나보는 겁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 생모를 낳을 때에, 생모를 만날 때 공통적으로 묻는 첫 마디가 있답니다. 엄마 왜 나를 버렸어? 버림받은 그 자녀의 가슴 속에 평생 마음의 한이 되어서 나는 버림받았다는 것. 나는 더 이상 남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바로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I don't care. 아무 신경도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넌 내 백성이 아니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우리 단적으로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지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영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우리 인생은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남의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을 다시 품에 안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칠 때도 하나님 외면하신 것은 바로 가치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세상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는 의인도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죄인이요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회개하겠다, 내가 새롭게 살겠다, 내가 달라지겠다 이 결심이 없었을 때, 죄 짓는 상태 그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런 죄인 상태인 우리를 그대로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바울이 자기의 삶을 바꾼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평생 그의 신학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인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모든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입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겠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해 보셨나요? 내 기준, 내 판단, 내 이익 다 갖다 버려야, 그거 죽어야 남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같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베드로는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기로 했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고 긍휼이 없던 백성이 주님의 사랑받는 루하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던 이들을 암미 즉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기에 어떤 분은 이렇게 찬송을 지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요, 우리 지난 세기에 이 땅에 주신 기독교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C.S. 루이스라는 사람, 그분이 세계의 석학들과 이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른가? 다른 종교도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다른 종교가 없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 왜 나를 구속해 주시는지, 왜 나를 용서해 주시는지, 왜 나를 사랑해 주신지, 이거 아무리 이해하게도 못 알아듣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아들 하나, 둘, 셋, 딸을 놓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이 죄는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심판받을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 버려두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복음을 죽기까지 전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낙담했던 사람이 새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인생 기준을 바꾸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으신 사랑, 그래서 구약성경 이것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죽고 희생하는 사랑, 이것을 신약성경 아가페의 사랑이라 하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호세아의 가정, 무너져가는 그 가정, 얼만큼 그 죄가 심판받을 때 무서운 심판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난 다음 바로 그런 너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쌓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과 자비로 다시 보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책 중에 왜 울어 난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앤드류라고 하는 젊은이가
2011년 미국의 명문대학인 UC 버클리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누구나 꿈꾸는 가고 싶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회사에 어플라이한 다음 이제 합격 소식을 기다리면서 미래를 꿈꿀 때였습니다. 그에게 뜻하지 않는 급성 골수 백혈병에 그는 걸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 병에 걸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병에 걸릴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참 미래를 향해 아름다운 꿈을 꾸던 그에게 다가온 이 병은 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몇 년의 긴 투병 생활을 통해서 붙잡았던 희망이 또 떨어지고 붙잡았던 희망이 또 떨어지고 절망했던 이 젊은이, 그 젊은이 속에는 서서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그냥 습관처럼 들어왔던,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그 일이 자기에게 진지하게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렸을 때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집에 가서 죽고 싶다고,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할 때 집에 와서 하루 자려고 했지만 그나마 고열과 그리고 이상 증세로 인해서 집에 있지 못하고 병원의 응급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그 고통스러운 호흡곤란과 그리고 고열로 시달리면서 그가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 것을 그 부모가 들었습니다. 그가 영어로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이거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도 고백해보지 못했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미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천국의 소망을 그는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 25세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가족들이 울면서 그를 보자 그가 한 말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왜 울어? 나는 괜찮아. I'm okay. 나는 괜찮아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마리아가 밖에서 무덤 밖에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울고 있느냐, 그 말이 원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왜 울어? 나에겐 소망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엄마 아빠 울지 마. 나는 괜찮아. 나에겐 이 소망이 있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이 앤드라는 이 청년은 자기가 죽으면서 두 명의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절망하고 좌절한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피를 누구보다도 깊게 이해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가, 얼만큼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존재인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얼만큼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변망덕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자기 태에서 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너희여, 그 소망을 붙잡은 너희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붙잡은 너희여,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하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죽음을 앞두고 그의 마음의 진정을 다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렀던 이 청년, 주님 우리는 건강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지금 우리의 귀를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영을 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우리의 눈물을 거두고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외로움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승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붙잡은 자의 확신을 갖는 하나님 확신에 찬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